선데이트 함 시작합니다. 와, 댄 일렉트로 쿨캣. 참 얘도 정말 오래된 아이입니다. 빛을 보여줄게. 내가 빛을 보여줄게. 트루 바이패스. 와, 쿨캣. 댄 일렉트로. 얘가 페브랑 진짜 비슷해. 어, 이렇게 누가 누굴 거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이거 크랙, 이거다. 더블 노브. 예. 네. 오, 이거 용어가 있던데. 이따 용어 알려드릴게요. 네.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피드, 뎁스, 그리고 아, 믹스랑 EQ가 따로 있네요. 네. 아, 믹스랑 EQ를 한 번에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예쁘네. 얘는 다스베이더 느낌이 조금 더 있죠. 좀 부드러워요. 페브보다는. 네. 다스베이더. 아, 트루바이패스. 아, 이건 조금 무겁습니다. 약간 무거워요. 아, 310g. 네네. 310g이면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 우리 저번주에 했던 페브보다는, 네, 무겁다는 얘기죠. 쿨캣. 코러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 우리 코러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쿨캣. 우리 네. 지난 시간에 병호쌤이 이거는 좀 기대된다라고 네. 하셨던 코러스예요. 야. 잘 근데 그럼 댄 일렉트로니에서, 네. 이게 쿨캣도 시리즈인 거예요? 예, 쿨캣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페브도 시리즈고, 예. 쿨캣도 시리즈고, 예. 아, 그래서 CC1 뭐 이런 거. 아, 쿨캣 코러스라서 네. CC구나. 네. 그럼 쿨캣 디스토션이면 CD겠네요. 그렇죠. 아, 예. 어, 이거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어, 얘는 진짜 저렴한데, 네. 그러니까 저렴한 정도가 페브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잘 만든 이펙터예요. 네. 근데 진짜 저렴해요. 원래 판매가 78,000원이래요. 네. 네. 할인가로 65,500원이에요. 예. 그럼 코러스 우리 또 쿨캣은 어느 정도의 또 가성비를 내뿜을지. 아, 이 코러스 뭐 끝내주겠죠 뭐. 아, 장난 아니죠? 예. 자, 그러면 팬더의 네. 아, 얘가 트루 바이패스예요. 아, 그렇고 딸크닥하죠. 그쵸 좀 힘들죠. 오. 와, 빈티지 코러스인가? 너무 예쁘다. 아, 좋다. 이렇게 잘 묻나? 야, 요거 너무 잘 묻네. 노브도 하... 네, 노브도 너무 예쁘고요. 이 노브에서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두 가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게 스택 노브 구조라고 합니다. 아, 스택 네, 노브. 스택 노브라고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아마 EQ일 거예요. 그런가요? 돌려보면 위쪽 노브가 믹스고요. 아하. 아래가 EQ예요. 그래서 먼저 얘를 할 때 아, 중요한 게 뭐냐면 네. EQ를 먼저 두 개를 잡은 다음에 EQ를 먼저 조정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믹스로 살짝 조정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좀 일반적으로 잘 쓴 케이스죠. 어, 좋다. 지금 딱 좋네요. 이게 또 이제 옛날 코러스답게 요즘 코러스가 극한값이 없어요. 요즘 코러스는. 아~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나오는데 맞아요. 듣기 싫은 소리 한번 내볼게요. 뎁스를 그렇죠 이제. 이게 듣기 싫은 소리 코러스. 그치. 이게 있는 코러스가 옛날 코러스입니다. 아.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는 게. 이게 코러스가. 그러니까 위상감의 주파수를 그 원음에서 예, 흐트러뜨려가지고 뎁스를 이제 주는데. 예. 뎁스를까 이제 넘어가게까지도 예.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음 같이 예. 이제 듣기가 싫어지는 거고. 예. 근데 요즘 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있어. 예. 그 리미트를 값을 예. 다 위아래를 걸어놔서 그 그렇게 위상 안 넘어가요. 아니면 차라리 디튠을 만들지. 그렇지. 어, 우아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예쁘다는 느낌밖에 없는데 얘는 좀 그런 뭐 이런 유종의 미가 있네요. 유종의 미? 이것도 디스토션을 넣어서 해볼까요? 아, 네네, 그래요. 우선 사운드를 좀 만들어볼게요, 네. 한번만. 좋다. 진짜. 자, 레드락.
얘는 드라이브를 좀. 이럴 때 이러고 있다가 코러스를 한번 꺼보세요. 되게 심심해지죠. 아, 아 풍부해지네요. 되게. 이 맛에 쓰는 건데 아~ 그 80년대 말에서는 이걸 너무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아, 그냥 다 묻혀서 썼구나. 예, 코러스를 안 껐어요. 안 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좀 나중에 되는데 그 요즘에는 내가 이런 얘기 잘했는데 야, 이 고등학생들 코러스 켰으면 꺼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딜레이 아니었어요, 그거? 딜레이도 마찬가지고 이 코러스도 이게 켜놓으면 약간 중독돼요. 그렇지. 끄면 되게 허전해요. 뭔가 밝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이 아니, 저도 그랬어요. 네. 솔로 할 때나 이럴 때나 이럴 때는 없으면 안 되는. 왜, 뭐가? 뭐가 막 허전해. 막 여기 막 이런 데가 막 허전해. 막 손에 막 발가벗긴 느낌이고 막 아 예. 기타 못 치겠고 예, 연주도 막. 못 하는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그냥. 그러니까 꼭 켰어야 예. 되는. 근데 이 정도의 그 발림성이면은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켜야 뭐, 되는데 막 뎁스 그렇게 좋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스택 노브에서 예. 위에 믹스라고 했잖아요. 믹스, 아 그러면 좀 믹스가 거의 영으로 이건 드라이야 그냥. 걸리긴 걸렸는데. 어, 근데 믹스를 올리면 좋다. 아 이거 창고에 더 없나? 야, 근데 얘 쿨캣의 얘는 페브보다 한 단계 윗단계잖아요. 예, 좀 비싼 거예요. 좀 비싸죠. 예. 얼마라고? 6만 5천 원? 네. 네. 좀 비싼데 그래도 싸잖아요. 그래도 싸죠. 네. 근데 이 정도의 뭐 뭐 부티크 이펙터에서만 할 수 있는 뭐 그냥 금속의 뭐 이거와 좀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바이패스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예. 뭐 프로든 아마추어든 연습생이든 네 진짜 구별 없이 네.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진짜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사운드도 사운드고 네 우리 한 주평 주실까요? 범용성 말고 네 우리가 캣이니까 양용성 이렇게 범 대신 양 타이거 대신 캣 수밖에 캣 드래곤 캣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발톱의 때. 오. 아, 그때 또 이거 파내야죠. 저희 곡을 해야 됩니다. 네, 고양이 발톱의 때. 네. 라고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어우, 좋아. 자, 새해 1월을 네. 우리 지금 계속 멋진 기어들과 함께 쭉 가고 있는데요. 이제 1월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독을 발굴단 뭐 이래가지고 네. 병호와 지아 뭐 네. 이렇게 네. 독을 병지? 아, 병지? 아이씨 지병? 이것도 아 지병? 네, 독을 발굴단으로 한번 네. 뭐 활동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디아나 존스 템플 오브 더 둠처럼 무슨 병호와 지아의 미궁의 사원 뭐 이런 걸 만들어. 미궁의 창고. 미궁의 창고. 크리스탈 이펙터의 왕국 뭐 이런 거냐고. 아 정말 포장. 진짜 포장이네요. 다 이제 점수 드리죠. 네. 몇 대? 몇? 짜잔. 8.5. 아 우리 진짜 이번 해 시작하고 계속 8.5야. 네. 어떻게 하죠? 빈도수나 가성비를 떠나서 네. 정말 소리가 좋아. 정말 좋아요. 예. 일반적으로 다 좋아서 그거에 대한 벗어남이 별로 없네요. 이번에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8.5. 예. 네. 고득점 받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댄 일렉트로 쿨캣 코러스와 예. 함께 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